네, 반갑습니다. 오늘 18번째 에피소드네요. 아, 예, 오늘 저희 양복 아니죠. 나름 좀 연말 특집까지는 아니고 연말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했다 보니까 좀 연말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예쁜가요? 근데 박정훈 선생님 아빠 옷 입고 아니 그냥 제가 이야기하기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니트로 좀 통일을 해보자 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고요. 네. 근데 다들 이제 두 분이 어제 다들 놀라셨는데 제가 집에 니트가 없어요 아예. 네, 저 오늘 그래서 약간 집에 있는 네. 산타 복장 같은 거를 좀 입고 나왔습니다. 아, 이 옷이요? 예, 지금 연말 분위기는 저만 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한합적인 색깔 옷 입어도 되는지. 벽돌색 니트가 화사하시네요. 저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있죠, 벽돌. 아, 이 색깔. 브루클린 스타일이죠. 브루클린 벽돌. 제가 좋아하는 브루클린 스타일. 예, 오늘 그래서 다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어떠세요? 박정원 변호사님, 뭐. 아, 저는 뭐. 연말 사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예. 네, 항상 저희 법무법인 창창은 이제 고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연말에요? 네. 아니 뭐 제가 사실 다음 연중에 노력해 주시기. 그래서 이제 일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개인적인 일정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만 네. 이제 저희 사무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뭐 트리도 꾸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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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사무실 연말 분위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컨텐츠로 한번 여러분들께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자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권상원 변호사님은 뭐 변함없는 인기에 연말 바쁘게 보내시는 건가요? 굉장히 바빠요. 연말이라고 특별히 바쁘세요. 괜한 질문을 드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연말이라는 주제로 해서 뭐 연말 연시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얘기해 보려고 오늘 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술자리 많은데 음주운전이 역시나 제일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보다 네. 음주운전을 훨씬 더 좀 지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게 좀 강화된 게 있나요? 처벌 기준이 혹시 강화됐다거나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원래 0.5였어요. 얼마 전까지 0.05였는데 0.03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되면 당연한 거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 이렇게까지 화내는 문제야? 연말인데? 알끈하시다. 그게 이제 그 법률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2회 이상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뭐 사고를 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불었을 때 2회 이상 이제 적발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처벌이 되고요. 물론 그 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빨간 줄이 그이는 맞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빨간 줄 참 전통적인 네. 표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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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을 맞는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은데 줄이를 튼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아버지 옷 그렇다 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네. 이제 가장 약한 게 아까 0.03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0.03에서 이제 0.08 사이 이제 그 수치가 되더라도 징역 1년 이하의 이제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는 제일 높은 기준이 0.2%인 거죠. 제일 낮은 기준이 0.03%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0.2를 넘어가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이 형량상으로는 가장 높은 이제 밴드에 들어가는 거죠. 벌금만 놓고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0.03에서 0.08까지가 500만 원 이하. 보통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0.08에서 0.2까지는 500 이상 1000만 원 이하. 네. 그 다음에 0.2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만 하시고 네네네네네 이건 맞습니다. 지금 광고에 나오는 사실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2년 전 연말에 네. 직접 당사자였던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무슨 거를 네. 제가 해화에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막 기분도 좋고 하니까 막 캐롤을 제가 막 부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제 차를 그래서 제 차가 날아가서 앞에 차를 받고 뭐 약간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운전자를 음주 측정을 했는데 0.23인가 0.22 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살인 무기구나 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큰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사실 교통사고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네, 한 번 하면 네, 운전하기 정도 사실 운전자 한다는 사람 보면 되게 화가 나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서 이제 그 형사처벌의 수위는 이제 뭘로 결정이 뭐 보통 이제 정도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운전한 거리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이제 양형 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형사처벌 외에도 다른 불이익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그 0.08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넘게 되면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03 이상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아 이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란 말이 그냥 이제 알코올 농도라고 하겠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3이면 그 이상이면 이제 그냥 정지가 되는 거고 0.08 이상이 되면은 취소가 되죠. 근데 뭐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버리면 되지 않나요? 그 법에 이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을 때에도 그 처벌 조항이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그것도 처벌이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이상 이제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수치가 사실 그 0.03에서 0.08 이 사이보다 더 센 이제 처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그건 어때요? 그 친구가 음주운전 하는데 네. 나 좀 태워줘 이래서 동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는데 네, 동승한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네. 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경우에 나는 그러면 내가 음주운전 한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게 그런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그 신고하는 거. 네. 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세요라고 하고 이제 내가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신 줄 알았던 대리기사님이 네.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신고를 해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장이 어디건 간에 음주운전을 하면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떤 좀 아주 예외적인 좀 판례가 하나 최근에 네. 뭐 창원지법에서 하나 있었죠. 법원까지 알고 계시는데. 네, 이게 팔도를 다. 아, 정말 선생님 변호사 대단하신 것 같아요. 법원까지. 창원지법 단독 네, 판사님께서 성함도 말씀드릴까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분. 그러니까 네. 그 대리운전 기사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내리실 때쯤에 뭔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님께서 이제 차를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놓고 그냥 내려서 이제 가버리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차를 치워야 다른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의 운전대를 잡고 이제 한 2m 정도 판결문에 그 기사에는 2m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2m 정도로 운전을 해서 이제 그 지하주차장 옆으로 치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차 이제 그 주차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형법상 긴급피난이라는 어떤 그 위법성 네. 조각사유가 있는데 네. 뭐 정당방위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예외로 이제 무죄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다른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이동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초에 그럼 대리운전 기사님이 이제 그렇게 놔두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업체에 이제 항의를 하고 좀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판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조금 놓친 게 있는데 그 차를 이제 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2, 3m 정도. 그리고 그분도 다른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주차를 시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좀 무죄 판결이 났다.
반 변호사님 목소리가 좀 작으신 거 아닌가. 이건 되게 고질적인 지적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 발표하고 있는 응변하고